다시 말해봐. 아, 뭐, 뭘 말이야? 방금 전에 떠든 거. 도진이 얘기 누가 결행했다고? 왕 도진을 죽인 건 성식이 형님이 아니야. 실제로 총을 쏜 건 정은창이란 놈이야. 다음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라고. 야, 주먹! 조만간 중요한 거래가 있을 거야. 알고들 있겠지? 예전에는 폭탄 든 미친놈이 나타나서 일이 꼬였었지. 일정을 어레인지 하느라 공백이 길었어.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처리해야 돼. 거래처마다 털렸다는 소문이 나면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야. 이번에는 특히 잡새들 안고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. 혹시 또 정보가 새면 그때는 여기 있는 전부를 숙청한다. 어디 보자. 나 그리고 나 둘은 장소를 상대에게 전달해 분명히 말했다. 세연 나가면 너희부터 잡고 갈 거다. 오늘의 주간 회의는 여기까지. 아이씨, 저기까지 쫓아가야 되냐? 여기가 옥상. 아이, 진짜 안 들리잖아.
낮에 모였던 애들 다시 불러. 따로 보낸 돈은 빼고 전부. 어디 일삭점호 인원점검을 들어가 볼까? 그때 그 건방진... 건방진? 일단 좀 닥쳐봐! 등에 돌베겼다고. 아이씨, 왜 때려? 아프잖아. 여기 무슨 일로 왔어? 숨어 있는 걸 보면 한패는 아닌 것 같은데. 그쪽이야말로 저거 너네 사람들 아니야? 왜 숨어서 엿듣고 계시나? 그런 건 몰라도 돼! 그때 그 건방진... 아이씨. 난 조직의 거래 장소가 어딘지 알아내려고 왔어. 그래요. 솔직해서 좋네. 그럼 혹시 경찰? 얘기가 빠른데 그쪽도 그런 거야? 정보원이나 뭐 그런? 아닌데, 난 경찰도 정보원도 아니야. 아, 그럼 뭔데? 모든 걸 알아내야 하는 사람? 이건 내 쪽에서도 꼭 알아내야 하는 정보였거든. 척자 같은 거야? 글쎄, 뭘까? 난 뭐라도 말해줬잖아. 억울해하는 얼굴 좀 봐. 귀여워라. 기브앤테이크를 원해? 미안하네. 난 받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거라도 줄까? 나 생각보다 잘 맞춰. 그러니까 헛수작하지 마. 난 헛수작 부리는 남자가 제일 싫거든. 난 총 들이대는 여자가 제일 싫어. 만나본 적 있어? 그래, 방금 전에. 당장 쏘겠다는 말 아니잖아. 나한테 잘해줘. 감동시켜보라고. 하는 걸 봐서 쏠지 말지 정할게. 문이 잠겨버렸잖아. 힘을 합쳐서 나갈 수밖에 없어. 이게 힘을 합치자는 자세야? 거기서 힘으로 덤비면 내가 어떻게 이겨? 이 정도 핸디캡은 안고 가야지. 조심하라고. 난 열받으면 앞뒤 안 가리니까. 얘도 열받으면 마음대로 나간다네. 알겠어, 같이 나가자고. 아, 다행이다. 혼자 갇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폭도 다행이겠다. 짠. 글쎄? 글쎄?
이건 어때? 어? 어? 글쎄. 뭐가 있으려나. 녹슬긴 했지만 아직은 쓸만해 보이는군. 쓸만하겠네. 여차하면 치겠네? 아, 내가 언제? 표정 좀 봐. 아, 그 생각은 못했는데 하는 얼굴이네. 아이, 여자를 어떻게 쳐? 깡패가 신사인 척하긴. 나 빼고 뭐든 쳐봐. 길이 뚫릴지도 모르잖아. 그쪽도 포함시키면 안 될까? 숨구멍이 더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던가. 이게 뭐야? 쓰레기인가? 그라인더 디스크. 몰라? 그라인더에 끼우는 날이라고. 딱 꼽아서 웽 하면 팍 하고 잘리는 거. 그래도 모르겠어? 뭐라는 거야? 나이가 빠졌네. 눈 달렸으면 다 아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힘을 세게 줄 순 없을 거라고. 고작해야 조그만 것 하나 붙잡는 정도가 끝이겠어. 생각보다 쓸모없네. 누구처럼. 쓸모 있는지 없는지 써보구나 말해. 젠장. 좋았어. 이곳에 발전기가 설치돼 있군. 그걸로 뭘 하려고? 일단은 살펴봐야겠지. 이제 전원을 켤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. 선이 너무 짧아. 문에 쓰려면 택도 없겠어. 알고 있어. 선을 연장해야 쓸 수 있을 거야. 뭐가 알고 있어야? 그럼 방법을 빨리 생각해내야지. 안 그래도 생각 중이라고.
뭐? 어때? 방법이 좀 보여? 쓰레기만 줍고 청소하러 온 거 아니잖아. 문을 잠근 자물쇠를 처리해야 나갈 수 있어. 일단 이거, 이걸 쓸 수 있을 거야. 그것만으로는 쓸 수 없을 거 아니야. 그래, 온전한 그라인더를 전원에 연결해야 돼. 오, 얼굴은 멍청해 보이는데 꽤 머리를 잘 굴리네. 총 들었다고 막말하지 마라. 좋아, 그럼 계속해봐. 기름 묻겠다. 저리 치워. 난 묻어도 되고 그쪽은 안 돼? 당연하지. 자, 저리 치워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우와, 쏘지 마. 이거 어떻게 쓰는 줄 모르는데. 위에 볼록한 부분을 쥐었다 폈다 해봐. 그럼 펌프가 액체를 빨아올릴 거야. 이렇게? 그래, 그렇게. 잘하네. 이렇게? 이렇게? 한 번만 해라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? 이거 어떻게 쓰는지. 좋았어. 이제 됐어. 잠깐. 기름 묻겠다. 저리 치워. 설마. 이거 좀 갖고 있어. 뭐야? 그런 기분 나쁜 눈으로 보지 마. 그냥 본 거거든. 이대로는 선이 짧아서 문으로 갈 수가 없어. 벤치로
저기 전선을 끊을 수 있겠어?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? 그럼 내가 귀신한테 물어봤겠어? 그쪽도 안다는 걸 내가 어떻게... 혹시... 무등 태워줄게. 어처구니 없네. 내가 그런 걸 허락할 줄 알아? 나가기 싫어? 그럼 내가 그쪽을 올라타야 되겠어? 안 춥냐? 빨리 와서 올라타라고. 싫어. 뭐가 문제인데? 피차 갇혔는데 도우면서 살자 좀. 헛수작 부리면 바로 쏠 거야. 자, 서둘러. 내던지려고 하면 쏠 거야. 전선이 없으면 나도 여기서 동태신세라고. 잔말 말고 얼른 올라와. 됐어, 이제 서. 좋아. 다? 조금만 더. 목 졸리. 참아봐. 됐다. 자. 고맙수다. 이제 전원을 찾아 꽂으면 쓸 수 있겠어. 저 틈으로 내 손은 안 들어가. 여기 콘센트를 저 틈 안에 좀 꽂아줘. 확실히 그쪽 손은 못 들어가겠네. 그래, 받아. 꽂은 거 맞아? 그래, 너무 빨라서 모르겠어? 날렵하시네. 당연하지. 날도 끼웠고 전원도 들어왔잖아.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? 어? 이제 된 건가? 앞장서. 좋아. 손전등 같은 거 없어? 없어. 됐어.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. 앞장서. 일단 전부 열어보면서 나갈 길이 있나 찾아보지. 장. 탈출구는 아니야. 이건 방으로 이어지는 거였어. 안으로 들어가 봐. 내가 어떻게 이만한 구멍에 들어가냐? 몸을 잘 구기면 되겠지. 총 들이대면 사람도 접히는 줄 아나. 그쪽이 들어가면 되겠네. 사이즈가 딱 맞겠는데. 안 맞거든. 여기서 나가기 싫은가 봐. 나랑 그냥 여기서 살래?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에 안에서 문을 열어줘. 사이즈 안 맞는다니까. 사이즈 딱 맞는다니까. 들어가면 몸이 걸려. 걸리긴 어디가 걸려.
가슴이? 야, 브릿지 자세로 들어가냐?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겁도 안 나? 나 없으면 혼자 여길 나갈 수 있겠어? 야, 어서 쏙 들어가라고, 쏙! 혹시 무서워서 그래? 어차피 나도 갈 데 없어. 안 도망가니까 빨리 들어가서 문이나 열라고. 진짜지? 나 지금 너랑 낭비할 시간 없어. 들어가는데 확 걷어차거나 잡아채거나 안 그럴 거지? 아니면 문 열었는데 없어져 버린다든지. 좀 드러나 가세요, 좀. 기다려. 자, 열었어. 수고했다. 방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나갈 방법은 깜깜하군. 원래 들어왔었던 입구 외에는 다 막혀있나 봐. 왜 그래? 방 안이나 제대로 살펴. 아까 서두르다 삐었냐? 신경 쓰지 말라니까. 안 도망간다니까 난리치더니만. 말만 그렇게 하고 다신 안 올 수도 있지. 남자들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하는 게 특기잖아. 왜 그래? 너 혹시 나갔네? 빨리 나갈 방법이나 찾아봐. 알. 발은 괜찮아?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? 많이 부었으면 신발 벗어둬. 그럼 맨발로 도망가라고? 자기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셔. 좋았어. 잠깐. 뭐지? 명. 그거 내 거야. 뭐야 그게? 명함집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. 취미생활이야. 도박? 점 치는 거야, 점. 운세를 본다고? 그래, 나도 보고 남도 봐주고. 별난 취미가 있네. 신경 끄고 길이나 찾아보라니까. 그 밧줄을 써서 밖으로 내려갈 순 없어? 창문 밖으로 나가자고? 시간이 널널하진 않지. 해보겠어. 완강기 상태가 이상해지면 바로 알려줘. 내가 있는 쪽이 그쪽한테도 나을 테니까. 이대로 떨어져 죽는 건 나도 사양이고. 뭐야? 왜 그래? 아니, 성급하게 시도하면 추락할 거야.
내가 가라고 밀어붙이면 그럼 내가 떨어져 죽겠지. 떨어져 죽... 손발이 다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겠지. 그럼 그쪽이 찰 때마다 머리맡에서... 아, 됐어 됐어.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? 저걸 수리해보자고. 일일이 한 층씩 내려갈 시간이 없다는 건 동감이야. 이걸 고치면 나가는 시간이 단축될 거야. 어때? 해볼까? 마음대로 해. 이제 기어 들어가는 수고는 안 해도 될 거야. 해야 돼도 이젠 안 할 거야. 왜? 뭘 쳐다봐? 눈 달고 쳐다보지도 못하냐? 밧줄 들고 보지 마. 무섭잖아. 그 총이나 내려놓고 말해라. 정청이가 아직도 안 왔다고. 쨍알쨍알 시끄러! 오라는 얘기를 못 들은 거 아니야? 정말 정은청이만 빠졌어. 이 새끼...